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뭐야? 카타플라스만 제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저번에 이제 연이어서 1990년대까지 저희가 파스의 역사를 봤는데 2000년도 이제 파스의 역사를 좀 볼게요. 이제는 그 플라스타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얇은 제형, 잘 붙는 제형 말고 조금 촉촉한 그 카타플라스만 찜질 효과가 있는 수분 함량이 높은데도 소염진 통제를 넣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약간 촉촉한 습포제 제형에다가 소염진 통제 성분을 넣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아까 말한 NSAID, 소염진 통제 약물을 카타플라스만 제형에 접목시킨 제품으로 여러 가지 제형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요새는 두 개 다 섞어져 있는 장점. 그러니까 플라스타의 장점과 카타플라스마의 장점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제형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타플라스마의 장점은 이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는다는 장점. 그렇죠. 대신에 네. 잘 늘어나지 않고 잘 떨어지고 이 초기에 카타플라스마는 이 바깥에 이 밀착포가 따로 되어 있어서 이거 대놓고 혼자 붙이려다가 막 구겨져가지고 버리게 되고 막 되게 짜증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얘네는 접착제를 이제 끝에만 이렇게 바르다 보니까 네. 수분 때문에 이제 그런 부작용이 있었는데 카타플라스마도 세대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나름의 세대를 좀 구분해가지고 설명을 좀 해볼게요. 네. 1세대의 카타플라스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접착력은 낮추고 찜질 효과는 가지고 그죠. 그래서 수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찜질 효과를 이제 내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스포제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 카타플라스마라는 용어도 있고 스포제라는 용어 똑같은 같은 거죠. 네. 그래서 멘톨은 이제 냉찜질 스포제이고, 그죠? 네. 그다음에 살리실산 메틸이라든지 노니산바닐아미드 같은 경우는 온찜질 스포 따뜻한 성분입니다. 느낌을 주게 됩니다. 네네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1세대였고요. 근데 이런 1세대 카타플라스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뭐 급성 통증이랑 뭐 만성 통증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사용하라는 옛날 그런 설명이 많았죠. 1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염진 통제 NSAID를 넣지 못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반대 자극제들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었죠. 그래서 급성 통증에는 보통 뭐 냉찜질 시원한 느낌 파스를 붙여라. 네. 뭐 이런 만성 통증에는 따뜻한 느낌을 붙여라. 뭐 이런. 근데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네. 없어요, 사실은. 네. 그냥 두 개 다 사실은 그냥 못 느끼는 거지. 그게 실질적으로 냉찜질이나 실질적으로 온찜질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냉각시켜주는 냉찜질을 하게 되면 혈류 속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지만 혈관 수축하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시원한 느낌을 주는 반대자극제를 바른다고 해서 혈류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근데 캄파 정도는 조금 혈류량을 좀 늘린다는 네, 캄파 있어요. 정도는 네, 캄파 정도는. 근데 이제 뭐 카타플라스마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2세대 카타플라스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염진 통제를 넣은 카타플라스마 이름이 어렵네요. 스포제로 할까요? 아니 잉글리시로? 스포제가 발음이 어려운 것 같아요. 요거 2세대 이제 약물이 들어간 제형에 대해서 조금 논문 볼게요. 네. 록소프로펜이라고 하는 우리 록소프로펜은 우리 NSAID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소염진 통제류 중에 네네. 하나고요. 통증 경감 효과가 되게 좋죠. 되게 좋죠. 그런데 이 2세대 카타플라스마에 소염진 통제를 넣을 때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카타플라스마가 조금 두툼하잖아요. 보통 네네네.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두툼하면 잘 안 붙고 떨어지고 움직임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를 얇게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분도 머금게 하고 유효 성분도 들어가고 접착 성분도 들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염진 통제 양이 많이 필요한 성분을 넣을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록소프로펜이나 이렇게 소량만 들어가도 소염진 통제 효과가 나타나는 성분들만 몇 가지 소염진 통제만 넣어서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록소프로펜 성분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록소프로펜은 염증하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라고 먼저 말씀드렸고 이전에 우리가 4번 영상 보시면 보신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먹는 소염진 통제의 효과와 붙인 소염진 통제의 효과가 거의 맞먹는다. 그래서 네. 붙인 소염진 통제가 첫 번째 초이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소염진 통제의 위장장애라든지 알러지라든지 이런 뭐 신기능 이런 것들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붙이는 그리고 바르는 국소 소염진 통제를 추천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플라스타 형태의 단점, 뭐 피부를 건조하게 한다든지 이런 단점들을 극복한 2세대 카타플라즈마의 소형부터를 집어 넣어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들을 조금 뭐 경피 전달 시스템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해당된 자료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앞서 봤던 케토프로펜 성분도 있었고 인도메타신 사실 바르는 겔 타입으로 많이 있고 플루미프로펜 붙이는 파스 타입 있고 피로시캄은 또 바르는 네 사실 얘는 붙이는 것도 있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파스를 붙이고 나서 얘네가 피부를 통해서 혈중으로 전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이거든요. 네네. 근데 얘는 이제 된다라고 나와서 파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혈중 약물 농도 시험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급속히 흡수돼가지고 투여 후 15분에 최대 혈중 농도를 나타내고 말초 조직으로 빨리 분포되는 걸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작용 시간이 길어서 하루에 한 매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록소프로펜 성분이 들어가 있는 파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장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록소프로펜 먹는 약은 하루에 3번을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위전장에도 적고 아무래도 조금 붙일 때 그 생길 수, 그러니까 먹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좀 없앨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뭐야? 내일 만나요. 안녕. 큐베이.